지호가 네. 오늘 나오는 게스트 분을 아시나 봐요. 아, 알아. 누가 네. 나오는지 알아? 아니, 제가 우연찮게 그분 뒤에 차례 돼가지고. 아. 제가 우연찮게 아침에 보게 됐어요. 나 모르는데 누가 나오는지. 아, 모르는구나. 나 몰라. 아니, 내가 봤는데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거야. 레드카펫이? 나는 나를 위해서 깔려있는 거야. 우리를 이렇게 대접을 해준다고 해서. 위해서? 레드카펫이 깔려있다고? 비 오는데? 해서 뭐야? 저 비가 일단 좀 인사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비입니다. 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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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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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야, 근데 너 세상 오늘 좀 많이 쫀 것 같아. 쫄았어. 약간 이렇게 동생인데 너무 이렇게 지금 보면 쫄아요. 쫄았어. 아니, 나 저. 우리 좀 뭐 티 나나? 아니, 근데 비가 사실은 예전부터 우리 그 저 런닝맨에 이렇게 한번 또 진짜 이 출연을 나오고 싶구나. 뭐 네.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 그죠? 그래. 한 번만 한번 나가보고 싶다고. 아니 그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이유가 뭐야? 왜 이렇게 나오고 싶었어? 항상 그 밥 먹을 때 보는 TV 보잖아요. 저 런닝맨만 보고 싶어. 친구! 런닝맨만 보고 싶어. 친구! 우리가 박친구구나. 박동무, 박동무. 친구였다 우리가. 위에 박친구가 왔어. 우리는 몰랐지만 위가 네. 우리와 함께 늘 식사를 함께 하는 거야. 네. 맞지 맞지? 네. 막 계속 아이 오 하면서 리액션하고. 재성이 형이 진짜 국민 MC인 게 정말 빛이 난다. 정말 빛이 난다. 야, 진짜 뭐 얼굴이 오늘 진짜 게스트를 진짜 빛나게 해줘. 아, 진짜? 저 되게 런닝맨을 많이 봤으니까 저도 되게 캐주얼하게 입고 오려고 준비 많이 했는데 땅주인 느낌으로 입으라 그래서? 부자처럼 입고 부자처럼 입고 그냥 입고 와서도 부자처럼 보일 텐데 너잖아. 태영아 넌 그냥 부자야. 이거 많이 비싼 거지? 엄청 비싼 거야? 아니. 벨벳이네. 벨벳. 야, 아, 근데 진짜 부자 같다. 야, 이렇게 하니까 부자 같아. 금이지? 금. 아, 예. 아, 야, 이거 예쁘네. 야, 멋있다. 야, 누굴 제일 보고 싶었니? 그게 저요? 궁금하다. 전 하하 형님. 아, 하하 형님. 아, 진짜. 아이, 너. 아니, 비가. 야, 이자. 아, 그만해. 야, 이자. 아, 그만해. 아미상에서 진짜 유명한 자리야. 왜 그러는 거야? 야, 얘가 해야지 왜 네가 해? 아니 그리고 그때 우연히 게임하다가 그래. 우연히 뒤에서 그냥 잡은 거야. 아, 뒤는 넌지도 모르고 잡은 거야.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정말 좋아해. 아니 근데 하하가 사실은 우리 그 BTS 멤버 제일 좋아. 다 좋아하지만 V를 진짜 V 얘기 많이 했어. 특별한 얘기 했어. 왜 이 친구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항상 너무 멋있어서 사실 내 가사에도 썼었어. 아, 막 당디기 방에 있죠. 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내 노래 샤라웃도 해주시고 어? 그저저 기자 꼬마 여기도 아니 그러니까 아, 진짜 고마워. 아 진짜 고마워. 형 노래 형 노래 샤라했다고? 노래 샤라했다고 샤라. 미안해 미안해. 야 근데 비가 나를 보면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설렌다. 어? 눈을 잘 못 보겠네. 야. 근데 잠깐만, 네가 네 쪽을 보는 게 아니고 어? 자꾸 네가 비 시선을 맞추네, 지금 가서. 너 뭔데? 네, 왜? 저기 비가 진짜 착하네. 네. 석준이 형 조용하게 귓속말을 얘기해 주는 거야. 이 형은 또 자기한테 뭐 개인적인 얘기 하나 너무 설레어서 이렇게 들었더니 저 코트를 튀어나오고 싶어. 비가 니 쪽에 할 얘기 있으면 해, 괜찮아. 어? 왜 코털 튀어나와? 아, 그래?
그거 뭔데요? 저기 누가 진짜 아침에 야, 야 아침에 야, 이거 하고 나와야 돼. 너랑 나랑 굉장히 가까워진 순간이야. 야, 모터를 관리. 개미나 프로가 되게 설레였거든. 와, 얘 들어갔니? 들어갔어. 예, 예, 예. 이제 들어갔어. 착하다, 진짜 착하다. 아니 일단 우리 저 미가 이번에 또 앨범이 나와요. 아~ 그리고 앨범이 지금 그 보니까 타이틀곡이 슬로우 댄싱.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좀 어떤 곡입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슬로우하게 이제 춤을 춘 춤도 가끔씩 좀 추고 그리고 제 성격이 워낙 이제 말도 좀 느린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표현한 제 성격이나 성향을 좀 많이 표현하고 싶어서. 아니 좀 그 뷰가 좀 이렇게 느긋한 편인가 어때요? 생각보다 많이 답답해들 하세요. 왜요? 어느 정도길래? 멤버들이? 나무늘보. 진청도인가? 조용하진 않아요. 조용하진 않는데 뭔가를 설명할 때 좀 많이 느리고 뭔가를 설명할 때 좀 많이 느리고 좀 지금도 좀 느리긴 하다. 느리다. 답답하긴 해. 얘기는 안 하는데 답답하긴 해. 혼날까 봐 얘기 안 했는데. 너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 난리 났을 텐데. 아니 근데 진짜 빨리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노력하고 있는 거야. 지금 평소보다 몇 배 정도 빠른 거예요, 지금? 한 1.5배 정도. 아~ 1.5배에서 그 정도는 되는구나. 소민이가 웬만하면은 약간 비비고 그럴 텐데 비니까 아무것도 소민아, 아무 말도 안 돼. 소민아 안 돼. 소민아 안 돼. 아무 말도 안 돼. 너 비한테 그거 한번 좀 보여줘. 그래 해줘. 그 모자야? 야만 당기기 봐. 아 모자! 모자 얘기한다. 모자 알아. 근데 유행이지 않아요? 그쵸? 비둘기? 저도 많이 써요. 아 비둘기 빛? 예. 아 진짜? 맞아 그렇게 많이 써. 재범이도 그렇게 썼더라고. 그래 맞더니. 근데 그 어떤 명칭 오빠가 정해준 거죠? 비둘기 비둘기 그치. 완벽한 황금 비율로 유명하시잖아요. 뭐야 지금 누가 비야? 오른쪽 저 오른쪽이 진짜. 아 이게 황금 비율이야 지금. 진짜네. 아니 입이 어떻게 저렇게 들어가 있냐? 와. B 씨가 멤버들의 옆 모습을 보고 본인과 가장 가까운 얼굴이라고 생각되는 순위를 본인과 가장 가까운 얼굴이라고 생각되는 순위를 정해주시면. 야, 아니 진짜 여기 없지. 아니 그리고 이거는 비도 좀 힘들지. 아니, 나는 끝났어. 재찬이, 재성이, 아 성민이 괜찮네. 난 코랑 입이랑 똑같아 비치가. 입 나온 사람들 일단 빠지세요. 우리 집 비어진 사람 빠지세요. 근데 이거는 그치. 우리 지주인 비가 정하는 거지. 그렇지. 맞아. 제 취향으로. 아 당연하지. 그렇지. 하면 되는 거야. 비가 이렇게 부담 없이 해줬으면 좋겠어. 1등부터 뽑으면. 아 1등부터. 지호랑 닮았네. 요거 보면 약간 지호가 좀 약간 그러네. 지호가 약간 그러네. 아, 소민이 괜찮네. 소민이도 옆 라인이. 일단 세찬이, 재석이 일단 탈락. 아, 이건 못생기고 잘생기고 아니고 비율이라고. 아니, 나 진짜 내 코 옆날은 괜찮아. 아, 옆모습이 난 최악인데. 아, 상처받을 것 같은데? 비야 옆모습이 중요해. 옆모습 봐. 아관은 약간 중국 형이네. 아 프로필은 괜찮아. 나쁘지 않아. 프로필 나쁘지 않아. 1등부터 할게. 아 1등. 오! 역시. 네, 이거는 인정이야. 역시. 인정. 이거는 그럼, 이건 인정이야. 인정. 사실 자 지호가 제일 잘생겼어. 앞으로 붙으세요. 그지? 네. 이건 맞지? 지호가 제일 잘생겼어. 그다음 나다. 그다음 이쪽으로 오네. 이쪽으로. 자기래. 이쪽으로 와. 자기래. 이쪽으로 오네. 코 예쁘거든. 이쪽으로 와. 자기래. 이쪽으로 오네. 코 예쁘거든. 아니 나 진짜 내 코 옆날은 괜찮아. 코 끝에 잘 코는 또 멀어진다. 어이! 야! 이거 어떻게 코는 또 멀어진다. 어이! 야! 이거 어떻게 비가 나를 못 맞았어! 야, 이거 어떻게? 야, 소민이 빌렸어. 소민이 빌렸어. 야, 근데 소민아, 너 어떻게 우리 쪽에 같이 있냐? 나 여기 속해 있는 거 어떻게? 이제 할 만하다. 내가 지금 이 모임에 있는 이제 할 만하다. 이거 아니래. 아니, 코가 진짜 이뻐. 코가 코는 괜찮아. 그래서 얘 수술했냐는 얘기 되게 많이. 진짜 이거 코 성형 수술 설 되게 멋있어. 멋있어, 진짜. 섹시하게 생겼잖아. 많았어요. 잘생겼어. 섹시하게 생겼어. 오케이 오케이. 엑스맨 때는 진짜 더 잘생겼어. 아, 그렇지 그렇지. 엑스맨 때. 엑스맨. 엑스맨 때는 더 잘생겼대. 그때는 분위기도 그랬어. 분위기. 나는 가자. 오케이 됐어. 오케이 해볼 만하다. 괜찮아. 관장님 해. 이제 너무 기대하지 마. 뭐 이렇게. 봐 내가 여기 껴 있는 게 너무. 아니 주둥이 때문에 나는 몰라 또 어떻게 될지. 야 비야 한번 좀 잘 봐라.
어, 왔다 왔다. 왔다. 민이 왔다. 이리 와, 저쪽으로 와. 이리 와, 이리 와. 저 민인 것보다 여기가 낫지. 어이! 저 민인 것보다 여기가 낫지. 어이!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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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자고신발도 그래. 너 왜 그래? 민씨, 이건 뻥이잖아. 너 왜 그래, 너? 이거 뻥이야. 너 왜 그래? 민씨, 이건 뻥이잖아. 너 왜 그래, 너? 이거 뻥이야. 어때? 야, 뷰야. 그때 봤지? 뷰의 설명을 들어봐요. 예. 이게 정면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 그렇지. 이게 정면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 그렇지. 그거를 그거를 이해해주면. 귀야, 야 정면을 안 봐도 이상하잖아. 근데 이 오빠는 여기서 이렇게 진짜... 볼록 한번 있다. 아니 아니야, 딱 아니 아니야, 딱 여기. 아 이게 삐뚤어졌는데 이게 괜찮냐고. 아 우리 나왔는데? 지주님의 말을 좀 들으세요. 야, 갑자기 조리로 가면 어떡해. 아니 근데 나 전서민이 남아. 야 근데 조민이 여기 있어 아직. 근데 재석이 형이 뽑힌 건 나도 해볼 만하다. 아, 나 오케이. 나 비치야 알았어. 오케이. 나 비치야 알았다. 예. 이거 알았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내가 확실하게 알았어. 오케이. 나도. 어, 이렇게 되면 저렇게 하고 있으면 네가 유리하다. 내추럴이. 저렇게 하고 있으면 네가 유리하다. 내추럴이. 내추럴이. 아, 어, 어, 뭐야, 뭐야. 내추럴이. 아, 어, 어, 뭐야, 뭐야. 나야? 아, 아. 아니 야, 근데 나는 비야 한꺼번에 우르르 한꺼번에 우르르 뭐야? 난 손이가 있는 거야 아니면 뭐야? 소민이 아, 하하 맞아. 석진이 형 내가 그럼 끝에서 두 번째야? 아 근데 나 근데 잠깐, 나는 안 건드렸는데 그 세찬이 세찬 형님이 그 너무 이렇게 하고 아. 미안. 야 비야 한번 좀 잘 봐라. 어, 어 왔다 왔다. 야, 그래. 아, 왜 이렇게 비가 너무 신경을 썼어? 가만히. 야, 너무 무턱이라. 무턱이라 그래. 비야. 안녕하세요. 물 한 잔해. 아유. 비야, 물 한 잔해. 자, 우와. 석진 물 챙겨준 것 봐. 석진이 형, 너 우리한테는 한 번도 안 챙겼어. 물 한 잔 뭐. 피지 괜찮아? 어떻게 뭐? 좋아합니다. 오, 왜? 아니, 잘하진 않고 좋아해요. 좋아해. 우리 수준 어때? 우리 수준 어때? 우리 수준. 깡깡이 수준 저 비슷합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저 비슷합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약간 깡깡이 느낌 있어. 네, 어, 좋다. 아, 아, 비슷합니다. 오케이.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깡깡이가 누군지는 알고 있지? 일단 재석 형님만 아니고 다. 야! 정도 아니야! 우리 정도 아니야! 남자들이야. 나쁘지 않아. 나 나쁘지 않아. 아, 근데 기준이 엄격하네. 아니, 타이틀 기준이 재석 빼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편집된지는 모르겠는데 방송에서는. 아, 기본적으로 런닝맨 알아. 저 5입니다. 오, 오,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맞던데. 동그라미! 맞던데. 꿈은 이루어지네, 꿈은 이루어져. 이루어진다. 아니, 근데 네가 야, 네가 귀해. 내가 코! 그럼 크로스 한번 해. 귀 한번 해. 아, 근데 잠시만. 어. 이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 왜냐면 저희 팀 진영이랑 진영이... 아, 맞아! 저희 팀 진영이... 그래, 그래. 저희 팀 진영이 석진이 형 건드리지 말라고 해요. 아, 아 진짜로? 아. 석진이 형이랑 친하긴 해요. 저희 사석에서 술도 마셨어요. 아, 여러분, 아미 여러분들 들으셨죠? 네. 아, 둘이 진짜 친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로? 진이가? 아니,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한번 섞어. 그래, 다시 하는 게 어딨어. 왜냐면 괜찮아! 야, 너. 네가! 아니, 근데 이거 했어, 지금? 나 봤는데. 아니, 진영이. 야, 진이가 진짜 얘기했어? 네, 왜냐면은 석진, 진의 아, 그 그래, 조합. 맞아, 그건 있어. 네. 그래, 이렇게 하면 이상해. 그래. 아, 넘보면 안 되는구나. 제가 낄 자리는 그래, 그래. 이거는 설득력 있었어. 네. 착하다. 아니, 이번엔 진짜. 이거 찐! 진짜 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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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막. 보자. 하부터. 야 진짜야. 오. 별. 자 B. Come on, star. 별. 자 B. Come on, star. 저 5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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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좋아? 이것도. 와. 근데 운명이야 운명. 라이트. 너 진짜. 아미 걱정하지 마요. 어? 아비. 야 진짜 아비. 이거 아비. 아비 그만해. 아니, 아니 그만해. 아비가 너무 좋아하는 거. 자 나는. 아. 오. 와. 야 왜 그래? 오. 와. 야 왜 그래? 왜 그래? 야 왜 그래? 왜 그래? 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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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심해. 아 왜 그래? 아니 몸이야. 이거 되네. 야 왜 이렇게? 너 괜찮냐? 비야.
얼굴을 씹어야 돼. 야, 너 다치면 안 된다. 보호대, 보호대. 야, 여기. 아니, 근데 안 아파요. 안 아프지? 안 아픈데. 아. 와, 이거 진짜 미끄럽다. 아, 형마. 아, 역시 춤. 야, 뒤에 한번 보여줘. 비야 왜 그래, 미야? 내가 미끄러운 거 약한 거야. 어! 브로브가! 야, 브로브가! 비가 나. 아, 저렇게 좀 치고 싶다. 야, 비만 본다, 비만 봐. 아, 비만 보여. 와. 비만 봐. 어차피 여기 마지막. 오! 야! 갈라쇼다, 갈라쇼. 오케이, 좋았어. 와, 와 대박. 와, 와, 좋아, 좋아. 와, 빗발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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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아우, 야, 너무 넘어질 뻔했어. 와, 아니 형. 아니 진짜. 자 시간. 자 얘기해봐요. 느낌적으로 얘기해. 세 번째 미션. 느낌적으로 얘기해. 세 번째 미션. 세 번째 미션 26초로 성공하셨고요. 아 근데 성공은 했는데 장난 아니야. 비는 가져갔어. 가져가고. 아 펜을? 아 펜을? 아니 그리고 내 들어봐. 지금 비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 펜을 이걸 떨어뜨리고 나한테 가면서 던졌어. 아니 근데 근데 그걸 받아야죠. 받아야지. 아니지. 어떻게 된 거야? 앞에 자기 앞에 떨어뜨린 느낌으로. 아니에요. 제가 진짜. 가면서 아니 그래서 얘기해봐. 나랑 같은 편이면 가만 있어봐. 날 주고 가면 되잖아. 급하게 가고 이렇게 하는데 안 보였어요. 그래서 형이 안 보일 수가 펜 없어. 펜 줘야지. 하고 바로 아니 가면 줬어. 그리고 아니 그게 왜? 뚜껑을 닫고 왜 주냐고. 바로 줘야지. 내가 뒤에 있는 걸 아는데. 근데 왜 아니 바로 줘야지. 바로 쓰지. 펜을 왜 안 줘? 아니 나보고 너무 의심된다길래 난 너무 빨리 달려가서 비 한 자 쓰고 한글 비도 아니고 비 썼어? 네 이렇게 클릭 진짜 빨리 했는데 진짜 바로 나한테 주면 됐다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펜은? 시간도 됐는데 못 잡은 거는 나는 하영이야 못 잡았어? 아니 뚜껑을 왜 닫고 주냐고 그러니까 네, 사용을 했으면 닫아야죠 약간 아니 이제 미션을 성공해야 되는데 뚜껑을 왜 닫냐는 거야 제가 떨어뜨린 것도 1초 4배였습니다 그럼 감싸주네, 제 새끼. 그럼. 아니, 사실 이 뚜껑. 왜 감싸줘?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지. 비를 왜 감싸줘? 의미가 왜 감싸주는 거지? 비는 왜 감싸줘? 아니, 저 게스트인데 그래도 감싸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둑들은 서로에 대해서 알잖아. 왜냐하면 도둑들은 서로에 대해서 알잖아. 세 명은 알아. 알지. 그렇기 때문에 아니, 감싸주는 거 아니야? 저희가 성공을 해도 너무 아쉽고 약간 속상한 거는 왜 의심하냔 말입니다. 안 돼, 내가. 왜 의심하냔 말입니다. 안 돼, 내가. 뭐가 지금 그래라고. 아, 그치. 맞아, 네 말이 맞아. 맞다. 성공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이게. 맞아, 네 말이 맞아. 맞다. 아, 근데 내가 너 얘기할 때 그쪽을 못 봤어. 내가 급해가지고. 저 박쥐 같은 자식이 자꾸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요. 요번에 이상한 애들 요 둘이라고 하고. 무조건이야. 대박이 뭐냐면. 둘이 도둑이고 내가 도둑대장 이건 대박이지. 스토리가. 아니 난 오빠가 대장 같아 갑자기. 나도 대장 같아 이 형이. 종구야 도둑대장? 아니. 그럼 대장? 진짜? 왜냐면 대장이야.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혹시? 우리한테? 왜냐면 대장이야.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혹시? 우리한테? 우리한테? 너 뭔데
그렇지 말할 수 없지. 그러니까 너 뭔데? 그 뭔가긴 한데요. 너 농민이 형 뭐야? 농민, 얘 농민이야. 농민. 소민아 너 왜 그러는 거야? 농민 대장인가 봐.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잖아 라고 얘기했잖아. 아, 네. 그 우리는 나는 농민인데. 그렇지. 그 우리가 농민이라는 얘기 아니면 꺾은 거야. 당신은 농민입니다. 너무 티나요 머리 스타일? 야 왜 그 어렵냐 이거. 언니 왜 못해? 언니 왜 못해? 야, 왜 이렇게 지키가 어려워? 나 아니야. 나 진짜 최소 다 하고 있어. 가서. 송지호 씨, 당신은 도둑입니다. 아, 저 도둑이요? 알겠습니다. 성공해도 농민팀 대장만 찾으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네가 농민이잖아. 네. 그러면 내가 농민 대장 같아서 농민 대장이라고 하면 안 돼. 그렇지. 너 도둑이야. 그 추리는 하면 안 되지. 아는데 아니 오빠가 무언가라는 보장이 없잖아. 확신은 없잖아 사실. 그냥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본 거지. 아 너 혼자 스스로가 얘기한 거야? 야 근데 소민이 또 이따 섭섭해가지고. 오빠 일단 나한테 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농민 대장입니다. 도둑 3위는 유재석, 송지호입니다. 오케이! 오빠, 일단 나한테 왜 그런 거예요? 오빠, 하동은 왜 그래요? 이런 걸로 전화 안 하지. 근데 어찌 됐건 성공을 했어, 그지? 한 번 더 내보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방금 26초 성공하셨으니 이번엔 펜 하나만 두고 27초 어떠세요? 에이, 안 돼, 안 돼요. 근데 27초를 하면 28초 하세요. 좀 진짜 아, 확실하게 확인이 나타날 것 같아요. 28초 하세요, 28초. 28초요? 28초 어때요? 27초 제일 깔끔한데요? 그래요. 28초예요. 잠깐만, 지금 초수 뛰려래. 초수 뛰는 사람이 너! 너! 도둑이고! 이거 봐! 아니 근데 초수 들리는 사람이 농민이네! 이거 봐! 아니 근데 초수 들리는 사람! 야! 반갑다! 우선 우선 저 아무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도 27초가 좀 6초라도 딱 27.5! 야 비야 얘 이상한 게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 얘 이상한 게 분명히 작은 목소리로 27초만 넉넉하지라고 얘기했는데 어, 내가 비는 자기 입장에서 초수 왜 줄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 얘기도 안 했대. 아 27초면 금방이지. 아 27초예요. 28초. 27초 제일 깔끔한데요? 그거 깔끔하죠. 잠깐만 지금 초수 뛰려래. 초수 뛰는 사람이 너 도둑이고. 이거 봐. 아니 근데 이거는 주선이 저 아무 말도 안 해. 재미를 위해서도 27초가 좀 6초라도 딱. 왜냐면 비는 자기 입장에서 초수 왜 줄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 얘기도 안 했대. 몇 초야 그러면요? 예. 미 하고 셉셉이 하고 저 들어가요. 셉셉이 하고 무조건 성공이야. 그러면 저. 네, 그렇게 하면 되죠. 야 이러면 형 지고 싶어서 짠 판 같아 지금. 야 이러면 형 야 뚜껑 닫지 말고 어? 형 내가 마지막에 할게요. 그래 오케이 좋아. 자 준비되셨죠? 네. 뛰어 어, 뛰어 저기 죄송한데 막판이 그거 물어보고 싶은데 농민 손 한번 들어봐 주시나요? 농민 손 한번 들어봐 주시나요? 어, 그래요? 빨리! 어우 씨! 어, 야 미끄러져! 자! 어우! 자! 17.5여서 실패! 아! 아니 점호 마지막에 원래... 누가 들어오죠? 저요. 아니 점호 계산을 한다고? 야! 쟤 이상하다 그랬잖아. 얘기해봐요. 왜? 궁금해. 상황이 어땠는데? 들어와서 제일 마지막에 오래가 너야. 너 왜 이렇게 느려? 아니. 마지막에 섰으니까요. 거기 도착을 왜 이렇게 늦게 했어? 누가요? 아니 어차피 마지막이잖아요. 의미가 네. 없어요. 선생님 제 얘기 들어봐요. 야 세찬이가 나는 쟤 네. 되게 빠른 애인데 갑자기 저기 나한테 되는지. 어떻게 치냐? 누가요? 지금 해볼래요? 천만 원 걸고? 지금 해볼래요? 천만 원 걸고? 해볼래요? 천만 원 걸고 하니까 야 얘도 좀 이상해 형 얘기 들어볼게 이상하죠 왜냐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느리냐 그러면 그 느린 이유를 얘기해 드려나? 억울해서 근데 형 나랑 천만 원 되게 해볼래요? 아니야 억울해 그거는 자기가 빠르다는 얘기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좀 전에 세찬이 대답은 이해가 이상하다 아니야 진짜 나도 사실 이 얘기 전까지는 아예 없었거든? 이게 좀 이상하네 너 빠른데 왜 늦었어 그랬더니 야 억울해서 갑자기 그렇게 나온 거야 되게 당황하긴 했어 너가 비일 수도 있어 왜냐면 아까 마지막 판 되게 중요한 판이거든? 성공해야 되는 판이잖아 그건 이상하긴 했어 아, 도둑은 딱 알겠어 둘 중에 하나 비 한번 얘기해봐 비 저는 전 맨 처음에는 형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 모르겠어 종국이 형인 것 같아 와 회장이 와 회장이 내가 네 이유가? 왜? 이유 박구사 씨가 최대한 안 들키려고 하는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그런 흐리기가 조금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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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어주세요 B씨가 도둑 대장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진짜? B씨는 이제 앞에 나와서 이름표 보이게 뒤돌아주시면 한 분이 B씨 이름표를 뜯어주시면 아 오케이. 야 B 하나 둘 어 도둑이야. 아씨 어 도둑이야. 아씨 아니네. 봐 맞잖아. 대장은 아니네. 어 도둑이? 도둑 대장은 김종국 씨였어. 우와! 김종국 씨였어. 우와! 김종국 씨였어. 우와! 내가 대장이었어? 야 근데 나 넣었었어. 깜짝같이 몰랐네. 근데 이거는 소민 누나가 너무 이거를 아. 해서 난 오빠 진짜 대장인지 몰랐어. 아 쟤 너무 대장 같아 쫀둥이. 아 소민 누나. 네가 우리한테 알려주려는 거지 그 얘기. 야 너 뭐야? 아 기분 좋아.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얘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맨 처음에는 하 오빠 같은데라고 얘기했어 사실 교지야 말은 안 했잖아요 우리가 짤 때 그렇지 그렇지 나는 밑에 짤 때부터 느끼고 있었어요 형님을 아 그리님을 위해서 야 이거 해야지 형님 자 저희 게스트 B씨의 6시간 레이오버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정 최종 땅 따먹는 비토피아 레이스 결과를 발표할 텐데요 B씨가 1등이었고 오빠 너 B씨가 1등이었고 오빠 너 역시 와 너 오늘 진짜 야 지민 진짜 훌륭하다 훌륭하다 아 근데 오늘 비가 와 근데 진짜 야 비가 잘하더라 잘했어 야 비가 한번 더 나와라 아 얘는 잘하더라 야 너 진짜 아니 태영아 진짜 한번 더 나와라 아 너 진짜 완전 우리 거야 아 오늘 저기 또 소감 한마디 좀 들어봐야죠 진짜 직접 이렇게 현장에 와서 같이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 사실 버킷리스트 하나 이런 거 같습니다 아 말도 이쁘게 하네 영앤리치의 빈대 말도 예쁘게 아, 사실 전 TV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연예인이 아 왜 그래 아 진짜 뭐야 아 석상연아 진짜 미친놈 사인 안 해줘야 돼 근데 진짜 너무 재밌게 놀았고 아, 다음에 진짜 또 어, 무조건 그래 아 진짜 또. 다음에 한번 진짜. 그때 이제 카라멜로 한번 진짜. 아 좋지 어? 카라멜 그래 나 느낌 있어. 불타론의 마지막에 랩몬이 나와가지고 아 저거 아 저거 좋아. 아 저거 좀 몇 개 좀 따야 되는데 내가 따가지고 내가 좀 쓰게. 와 진짜. 와 표정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달리냐 진짜. 그런데 랩몬 거 이런 거 따야 돼. 그래. 아는 입술을 물어내냐? 아니. 각자 요거 각자 그 포인트 부분에 좀 랩몬처럼 이런 좀 그 포인트 동작들이 좀 있잖아요. 하나씩 각자 한 명씩 보여주세요. 힘들어 지금.
힘들어. 얘기하기 싫어 표정이야. 많이 지쳤다. 많이 지쳤다. 왜 너네 안 먹고 많이 지쳤어. 안 먹어 안 먹어. 오빠 많이 지쳤어. 자, 나 한번.